산셋 뮤직비디오 현장, 그다음에 음악 중심 대롱대롱. 전 당연히 음악 중심 아닐까요? 네. 저는 음악 개인적으로 음악 중심에 입었던 의상이 저희 의상 중에 제일 맞아요. 저는 마음에 정말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 중심, MBC 음악 중심, 네. 저 옆에 대롱대롱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뮤비에 저 계속 나오는데 멋있지 않아요? 네, 제가 멋있어요. 그래서 음악 중심입니다. 저는 정말 저희 정말 음악 중심 사랑해요. 몰라요, 저는 음악 중심. 아, 이제 4강이야, 벌써. 아, 4강이야? 4강이야. 동원 합류의 천무대냐, 팬사랑이 느껴지는 허구이냐.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저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왼쪽 가겠습니다. 왜냐면 왼쪽을 안 했으면 오른쪽으로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뽑을 때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의견을? 그래, 한번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건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도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팬분들 도움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좀 어렵네요. 좀 도움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더 좋으셨는지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멋있어. 멋있어서 왼쪽. 왼쪽. 천무대지. 당근 천무대지. 당근 천무대지. 그럼 우리 천무대로 갈까요? 천무대로 그런가요? 네. 네. 오케이, 천무대로 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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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무대로 가겠어. 아, 저거 어렵다. 루프탑 라이브냐? 음악 중심 대롱대롱이냐? 저는 루프탑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힘들었던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을 맞는 첫 무대니까 네. 저는 저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승재 형은? 저도 그럼 루프탑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윤 씨는? 저도 루프탑이요. 그럼 저는 다 루프탑 했으니까 저는 음악 중심 대롱대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루프탑 라이브로 갑시다. 네. 결승전! 결승이요? 와. 벌써? 아. 동원 천무대와 루프탑 라이브. 와. 아니야, 난 천무대야. 저도 천무대야. 아, 그래? 천무대야. 네. 아, 그래? 저는 왜? 잠깐만, 이거 도움 받자. 이건 도움 받자. 천천히 신중하게 해 볼까요? 어려우니까. 자, 팀서 여러분들. 아, 난 사실 루프탑이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프탑. 네, 사실 나도 루프탑이야. 근데 왜냐면 저 때 전곡을 다 들려드렸잖아. 그리고 팀서 여러분들이 루프탑이 많아요. 저 루프탑은 약간 가슴으로 나은 저 장면들인 것 같아요. 저 루프탑은 진짜 루프랍니다. 굉장히 지훈이도 굉장히 독감에 걸려서 아팠어요.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아팠었고. 네, 굉장히 또 맞네요. 네. 루프탑으로 갈까요? 네, 루프탑으로 갑시다. 네. 루프탑으로 가는 걸로. 자, 아직 확실하죠? 근데 네. 댓글에 동구 첫 방송이라는데. 근데 확실하죠, 여러분? 이게 또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첫 방송이긴 하지만 루프탑이 제 공식 첫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월 7일과 네. 1월 9일의 무대니까. 네. 근데 다들 번복 안 됩니다. 네. 번복이 안 된다고요? 네,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네. 아까 저 샴페인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갑자기 루프탑이 엄청 많아졌네. 네, 루프탑이야. 네, 진짜 가자. 루프탑. 가자. 어쩔 루프탑. 수 없다. 하나. 뭐야? 그날 선택. 루프탑 라이브. 과연 팅커벨의 선택은? 아 근데 그만큼 선셋이 너무 좋으셨다는 네, 그렇죠. 뜻이니까요. 아 진짜로.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이 방송이 끝나고 뮤직비디오 한 번씩. 네 근데 저